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벽 1시가 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 국민의힘 내홍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지금 현재 이준석이가 성상납 징계로 인해서 지금 이 뉴스 분석의 초점이 말이죠. 이준석이가 어디로 어떻게 튈 것이냐, 어디까지 튀어나갈 것이냐, 이게 하나의 관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의 탄생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윤핵관, 즉 이 권성동과 장제원, 이제는 결국은 깨질 것이냐, 이별의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또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데 과연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이 관심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준석의 행보와 관련해서는요, 오늘 이제 무동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무동산에 올라갔는데 이걸 갖다가 본인이 페북을 통해서 밝혔고, 무동산 등산을 마치고요, 이 목포를 거쳐서 제주도에 갔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이 행보입니다. 뭐 뉴스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종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쭉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무동산, 그 다음에 목포, 그 다음에 제주도로 갔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우선 김종인을 꺼낸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토론 프로그램을 이 젊은 광주 지역의 당원들, 대학생들, 이 사람들하고 이 심야 한 3시간 정도의 토론을 하면서 김종인 토론 프로그램을 꺼낸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무슨 토론 프로그램을 꺼냈는지가 지금 언론에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 그런 또 이 기자 여러분들께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토론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냐, 이게 굉장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추적해서 보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당원 모집을 또 독려하고 나선 거예요. 당원 모집. 그 다음에는 광주 시민들한테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제대로 못해주고 있어서 죄송하다. 그러나 이 여러분들께 해드린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이 얘기를 보면요, 당대표를 내려놓을 생각은 전혀 없다. 우선 이게 하나가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8일 날 새벽에 결론이 나왔는데, 오늘이 이제 14일이잖아요. 13일까지. 그러니까 5, 6일 동안에 한 거라고는, 나는 굉장히 우수한 사람인데, 나를 지금 쓰러뜨리면 내가 얼마나 우수한 사람인지를 국민님 여러분, 우리 당원들, 여러분들은 모르게 되잖아. 그러니까 나를 자르면 되겠어? 이 얘기를 지금 노래가사를 인용해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당원 모집을 세 번씩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은 페북을 통해서, 그리고 한 번은 이번 광주에서 대학생들한테.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는 절대로 사표는 내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윤리의 징계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본인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로 할 수가 없어. 왜? 말로 하면 지금 경찰에서 너 유죄야 바로 쉽게 결론을 날 수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어. 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 그러면 패할 확률이 많아. 지은 죄가 있으니까. 윤리위에서 이미 징계를 들었잖아요. 윤리위에서 징계가 굉장히 중요한 인용,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도 못 내. 그러면 법률투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 투쟁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정치적 투쟁을 갖다가 굉장히 고도 높은 수준으로, 즉 하이 프로파일로 할 경우에는 역풍이 커.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자맹을 하면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당원들 몇 명 데려다가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당히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정면 대결 선언은 일단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강수위에서 이준석의 투쟁 지금 강도는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여론적으로 장기화 추세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안 끝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장제원과 윤석열 간의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논쟁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갈등은 있지만 어느 누구도 갈등이 있다라는 말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불충이 아니겠어요? 그러다도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에 나오는 것이, 나오는 대로 뭐 좋게 얘기하면 분화 과정이고요,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갈등이 지금 잠복된 상태로 흐르고 있다. 여기에 계속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의 생각은 윤핵관과 윤심을 분리해서 지금 이 공작하는 게 본인이 살아나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길게 가면 윤핵관이 분화되는 과정. 그래서 윤핵관이 분해되면 이준석의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 그건 나한테 유리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본인에게 우호적 여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으로 자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론이 그렇게 돌아서지 않는다. 저는 이미 여론은 이준석을 등을 돌렸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준석의 작전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법률 투쟁에 대비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초호화 이 전관 변호사들을 동원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도대로 결국은 남은 것은 법률투쟁밖에 없는데 이 법률투쟁도 제가 보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이 장제원 그다음에 권성동 이 갈등 또는 분화 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표출 표면화 수면으로 올라오는 계기는 결국은 이준석에 대한 경찰이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결국은 이게 정말 분화인지 아니면은 갈등이 잠복인지 아니면은 권성동이나 이 장제원이가 얘기하는 대로 아 갈등은 하나도 없는 건지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이제 결론이 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좋게 보면 분하고 조금 안 좋게 보면 경쟁이 이제 표면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꼭 이거를 뭐 갈등이라고 볼수 있어요? 본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심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 이 경쟁 구도예요. 아 그러니까 뭐 과거에 JP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았지만은 항상 2인자밖에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어차피 지금 대통령제는 대한민국은 딱두번두 번이 안 되고 딱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권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나는 차기에 뭐 관계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인이 킹이 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본인이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킹메이커가 되려면 이번 기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번에 당권을 잡는 사람이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차기 국회의원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킹메이커가 되든 킹이 되든 뭔가 할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뿌리가 친이계에서부터 시작했지만은 민들레를 만들려고 할 때부터 표면화 돼가지고 이 갈등이 커진다, 싸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싸운다라고 하는 말을 이 없애기 위해서 이거는 뭐 윤석열 정부한테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는 영원한 형제야, 에이 브라더 이즈 브라더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준석 징계를 받으면서 자 만찬하는 데안안 갔죠? 그다음에 의원총회도 안 갔죠? 그다음에 중진 모임에도 안 갔죠? 연속 세번 이렇게 지금 이 반대 노선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갈등으로밖에 볼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이 권성동이 나한테 전화 왔어. 뭐 이번에 내가 이 부산에서 박형준하고 저녁 먹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녁 먹는 데못 가. 이걸 보면 아 역시 예, 장제원 의원이 세긴 세구나, 실세구나. 아니, 대통령이 밥 먹자 오는데, 예,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밥 먹으면 되겠어요? 부산시장하고 밥이야, 뭐, 아무 때나도 먹을 수 있는 거냐, 막말로 얘기해서. 이 얘기는 그만큼, 예,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찬을 하기 전에 먼저 독대를 보고를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독대. 단독 독대 보고에서 내가 지금 이건 직무대행입니다. 사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그래? 그러면 뭐 의원들 얘기를 잘 들어보고서 이 내용이 분란이 좀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어.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설령 대통령이 나는 조기전대를 통해서 아예 똑부러지게 대표 하나 딱 2년 갈수 있는 사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장제원 지금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진복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미 이진복을 7월 8일 날 아침에 10분간 만났다고 돼 있잖아요. 짧은 메시지, 그거는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장제원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직무대행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헌 당규 어떻게 됐는지 들으러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한테 권성동 의원의 이 해법이 딱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대를 했던, 뭐, 독대를 했을 때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이제 신뢰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걸 뭐 지금 이 원내대표인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대통령하고 갈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말이죠. 아무리 보안 유지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이면 전부 보도가 돼요. 이것도 내 대통령이요. 입단속을 강력하게 보완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믿을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보완 유지를 딱 해놓으면 보완을 지켜야 되죠. 이런 것들도 이게 알게 모르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권성동과 그리고 장제원 간의 관계가 언론이 초점이 되고 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불이 붙어 있다. 이거를 잘못 관리하면요, 떨어지는 지지율을 막아내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가중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린, 결론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요, 이번에 바로 조기 전대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전대를 선호했다.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하고 생각이 비슷한 건데, 권성동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로서 직무 대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대통령도 아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의 생각은 조기 전대를 해가지고 자기가 사무총장, 왜냐면은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에 사무총장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할수 있는, 즉당 대표를 만드는데 사무총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천 과정에서는 사무총장이 공천권을 행사하잖아요.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일단 좀, 한 템포 뒤로 밀린 거예요. 그러니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지? 그래서 경찰 수사는 제가 보기에 이거 경찰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다만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행태를 보면 어차피 또 윤석열, 윤심을 또 눈치 보겠죠. 예. 그러나 이번에 이준석과 관련해서는요, 당당하게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그 파장은 이루 거처 없이 커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요,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라. 그러면은 이제 조기 전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면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내버리면요, 이 당무 정지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당은 당규에 의해서. 그러면은 뭐, 비대위를 가든 조기 전대로 가든 해야 되는데, 비대위를 간다 하더라도 비대위가 1년 갈수 있겠어요? 한 두세 달. 그 정상적인 전대를 만드는 역할만 하는 중간 다리의 비대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차피 가을쯤 가면 조기 전대 쪽으로 가면 결국은 지금 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한 티켓으로 갈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예 보도에 따르면은 안철수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티켓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장제원과 이 권성동 간의 관계에 관한 보도를 쭉 정리해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굉장히 그래서 이준석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요. 이 허은아는 이준석 직계로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수석 대변인 된거 아니겠습니까? 자, 허은아 수석 대변인요, 조금 전에 입장문을 하나 내놨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준석 어모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하늘이장차 그 사람에게 큰 맹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어 어지럽게 한다. 아, 이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참 얘긴데. 이거 뭐 무슨 말인지 뭐제 해석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겪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결국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고통의 과정일 뿐이다. 이거 이겨내면 그냥 한마디로 끝내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요,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모난 성품을 인내로써 당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성품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화 위기에 아주 기회고, 그리고 결국 인간만사 세홍지마 아니냐,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 세홍지마 아니겠어요? 굉장히 세상 끝난 것 같지만 아니다. 더큰 복이 오기 위한 일시적 고통에 불과하니 이준석이여 참아라. 참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그리고 지난 7일 날에도요, 윤리위 심사를 앞둔 바로 시점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치가 아니라 팩트에 기반해서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는 것이 옳은 결정이다. 기본적인 팩트가 없이 무언가를 결정 내리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준석, 이해관들의 헌 얘기나 똑같잖아요. 팩트도 없이 윤리위가 뭘로 심정을 가지고 심판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 얘기를 그때도 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허은아가 결국 다시 일주일 만에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허은아의 경우에는 반대로 나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충성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요, 이 국민의힘 대변인인데요. 박민영 대변인. 지금 이제 허은아 수석 대변인. 대변인은 나는 국대다 출신들 아니에요. 허은아 빼고. 이 사람들이 일제히 이해관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글쎄요. 조금 한번 지켜보죠.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은수미, 지금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있는데, 이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은수미 이제 결국은, 이거 법정 구속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죄가가 상당히 큽니다. 뭐냐, 왜 그러느냐? 지금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본인의 보좌관이, 이거 핵심이 뭐냐면요. 경찰들이 지금 은수미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수사 관련 정보, 오를 경찰한테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특혜라든가 인사청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받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청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은수미의 정책 보좌관 4급이에요. 그러면 이 기초단체에서 4급 정책 보좌관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냥 뭐 중앙국무로 치면 4급, 뭐 과장급밖에 안 되지만은, 이 기초단체에서 4급 정책보좌관, 기초단체에서요, 뭐이 구청 이런 데서 4급이 국장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은 경찰로부터 7년 구형형을 받았어요. 검찰로부터. 바로 어제 열린 공판에서 7년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어떤 죄가냐. 그러면서, 벌금은 2억 원. 그리고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라고 검찰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 측 주장을 보면요, 이 죄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이돈 뇌물 받아 먹은 거, 그다음에 특혜를 업체한테 준 거, 그리고 인사청탁을 받아준 거 이런 그이 죄목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검찰이 밝힌 이 주요 범죄를 보면 피고인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 이런 범죄가 중대하다. 그리고 해당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뇌물 공여 혐의는 은수미 시장의 지시를 받고 실행하고 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다. 그래서 이제 7년 정도로 낮춰서 구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책보좌관인 이 보좌관은 최우진 씨에서 모든 걸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그이 범죄 행위를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경찰들이 은수미의 수사 관련 자료를 이렇게 지원받는 대가로 해서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입니다. 2018년도 10월에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지원을 이렇게 청탁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수사는요, 당시에 성남중원경찰서에서 했는데, 중원경찰서의 경찰관 A씨가, 이 자기 지인 사무관 승진해달라. 이거 요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건축사업자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위촉될 수 있도록 좀 청탁을 들어달라.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전부 다 해줬어요. 그리고 또 성남시가 저 A씨 부하했던 경찰관 또 B씨가 있는데 경찰관 둘한테 청탁을 받은 거예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천짜리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이 있었는데 이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에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또 이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성남시 방범 카메라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 체결을 알선한 대가로 말이죠. 이 업체 브로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죄질이 아주 나빠요. 예. 이래서 지금 현재 징역 7년형에 이 벌금 2억 원 그리고 추징금 1억 원을 구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경찰관은요, 지금 이렇게 청탁을 대대적으로 한 A 경찰관은 이번 지난 4일날 검찰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어요. 구형받았어. 그리고 경찰관 B씨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러한 이권을 챙긴 혐의로 인해서 1심에서요, 지난 1월 달에 징역 8년을 선고를 받아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씨는 5년형을 구형받았고 B씨는 이미 8년형을 선고받아서 징역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정책보좌관은 징역 7년을 구형을 받았어요. 이렇게 세 명만 보더라 하더라도 자, 은수미가 비록 전면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은 과연 혐의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정이 내릴 것이냐, 아니면 혐의가 중대한다고 내려올 것이냐. 지금 이 담당 경찰 징역 8년을 받고 지금 선고받아서 복역 중에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1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게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단편 뉴스 하나씩 전해드리면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민관기 직협 회장. 그동안에 단식 투쟁을 했는데요. 이 충북 청주 흥덕서 직장협의 회장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단식을 이어왔었는데 오늘 3시쯤에 병원으로 입원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김건희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요. 조금 전에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페북에. 뭐라고 올렸냐? 어떤 자들이 건희사랑 해체 요구 어쩌고 한다. 분명히 말한다. 건희사랑은 개들이 짖어도 내일 치구가 망해도 해체하지 않는다. 그것은 회원들 모두의 소통의 장이고 회원들의 총유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회원들이 건데 누가 감히 해체하라고 그러냐?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또 내놓은 글은요. 바로 나경원 의원. 이 강신업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함부로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손을 떼야 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손절하라 이런 의미의 발언을 나경원 의원이 했거든요. 자, 여기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한테 그야말로 기회주의자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또다시 직격을 하고 나섰어요. 나경원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부러웠느냐? 아니면 안 입고 왔느냐? 이때다 하며 팬클럽 공격하는 걸꼴 보니 아무래도 후자인 듯하다. 그러니까 안 입고 온것 같다. 그리고 건희사랑 팬클럽이 거슬린다? 누구한테 잘 보이는지, 하지만 기회주의자, 오늘로 인정을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매일같이, 지금 이 강신업 회장, 매일같이 입장문을 내는데요. 글쎄요, 뭐,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뭘 하나, 딱두 가지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일본 총리를, 그야말로, 살해한, 이 범인이 말이죠. 모친, 그 모친이 통일교에 1억 엔, 약 9억 5천만 원을 헌금을 냈다. 이러한 내용이요. 요미우리 신문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고, 통일교 측에서도요, 이건 강제한 것이 아니라, 할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의사에 따라서 한게 있다. 이 고액 헌금을 한건 사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모친이 파산했다. 파산하다 보니까, 이제, 이 범인이 그야말로 이제 통일교하고 아베 총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래 통일교에 대해서 통일교 총재를 저격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행사장에 들어갈 수 없어서 못했고 이번에 이제 아베 저격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의 배성규 논설 위원이 태평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지지율 30% 정권에 일어난 일들 해서 썼는데요. 한마디로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면 어김없이 항상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 이런 지지율 까먹긴 쉬워도 회복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문재인 대통령과 견주면서 경쟁할 여유가 없다. 엇나가는 즉 야당을 안고 그리고 여당의 이런 내용, 이거는 정비하라. 이러한 결론적 칼럼을 싣고 있는데요. 이 칼럼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대통령실의 보좌진, 그리고 강료들, 각별히, 이 대통령을 잘 모셔서 지금 30%대로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정치권의 7대 3 법칙이 있는데, 말하자면, 찬반 여론이 7대 3이 되면 소수 30%는 뒤로 숨고 70%가 득세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0%의 붕괴는 정권에 대한 경고, 30%는 레임덕의 마지노선이다. 노무현 정부 6개월 만에 40%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년 만에 30% 마지노선이 무너지니까 국회 탄핵안까지 통과가 된 그런 사례를 얘기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도 취임 3년 차에 40, 50%대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했지만은 옥새 파동 이후에 이 40%가 무너지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탄핵으로 갔고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40%를 지켰지만은 세번그 벽이 무너졌는데 조국, 코로나, LH 투기 파문됐다. 세 번째 29%까지 떨어져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지게 됐고,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것 아니냐. 30% 정권이 치러야 할 대가는 굉장히 혹독하고 미국, 일본도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0% 아래로 떨어졌는데 대선 지지층 이탈도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지적을 하면서요. 요즘 대통령이 문 정부는 잘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인사와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견주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대통령의 정제되지 못한 화법이나 측근 지인 기용 인사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당이 왜 이준석 늪에 빠져 싸우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요, 민심을 파악하고 대통령 메시지를 관리할 정무 기능이 보이지 않고 법치만 있고 정치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는 경제 위기, 그리고 생활고 깊어지고 북한의 안보 위협도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헤쳐나갈 총사진과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적극 소통하되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게 좋다.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게 좋다. 자꾸 엇나가려는 야당을 끌어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10% 까먹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만큼 올리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그던 의지를 보여왔고 이제는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상당히 지적을 제대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럼 대통령 참모진들 꼭 읽어보기를 저는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히 주무십시오.